꾸준하게 썰겠습니다. 굵은 생갈치 두 마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양파를 솥에 먼저 넣은 다음에 위에 갈치를 얹겠습니다. 머그잔에 물을 2컵 넣었습니다. 그 위에 양념을 좀 넣겠습니다. 갈치 위에 양념을 먼저 좀 넣어서 간입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야채를 넣겠습니다. 5분 되어서 끓고 있습니다. 이때 다진 야채를 다 넣어 보겠습니다. 야채를 다 넣은 다음에 남은 양념을 위에 얹어 주겠습니다.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간이 정말 맛있게 되었습니다.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